안녕하세요. 다육이 포크아트입니다. 오늘도요, 제가, 분갈이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다육이가 어디에서 많이 본 다육이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댁에서도 이 다육이를 많이 키우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육이는요, 청성 미인입니다. 제가 미인 시리즈로 4월 달에 미인 다육이들을 많이 구매를 했었잖아요. 그 중에 청성 미인도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 1,000원 주고, 1,000원 주고 구매를 한것 같은데요. 그 청성 미인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많이 웃자라고요. 예, 청성 미인이 청성 미인 같지 않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미인처럼 이쁘지 않다는 뜻이죠. 제가 키우면서 미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는 청성 미인을 구매할 때 눈에 딱띈 것은 제가 청성 미인을 키워야겠다 생각은 안 했지만 뭐가 눈에 들어왔냐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목대가 있잖아요. 이 목대. 이 목대와 이렇게 뒷모습인데요. 이 목대와 앞에 자구 두개 있는 거. 이렇게 자구 하나 돌리면 자구 둘. 이 자구가 두개 있는 다육이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수영이 요렇게 생긴 다육이 매력에 빠져서 지금 그런 다육이들만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청성 미인은 약간 웃자라기도 했고요. 별로 그렇게, 제가 선호하는 목대는 맞지만 이쁘게 자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밑에서 자구 아가들이 쌍둥이 아가들이 있고 얼굴도 모주의 얼굴도 크고 목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놓았더니 꼭 합식을 해놓은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식을 했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이나요? 풍성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키가 크고 키가 작은 다육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주 그럴싸한 청성 미인 다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이고, 명찰을 제가 좀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작은 조약돌로 입이 여기 흙에 소림 마사토에 닿는 것을 이렇게 올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조약돌로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들이 통풍이 안 되는 경우에 썩어요. 썩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입장도 위로 솟고 그다음 통풍도 되고 그다음에 입장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름에는 제가 나무 젓가락을 많이 이용했다면은 가을에 들어와서는 전체적으로 돌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돌, 조약돌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이유가 또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햇볕을 받으면은요 이게 좀 뜨뜻해집니다. 보온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 조약돌을 사용을 하면은 햇볕을 받기 때문에 토분도 뜨겁죠? 흙도 뜨겁죠? 다육이도 뜨겁죠? 이런 밑바닥에 있는 이 조약돌 엄청 뜨겁습니다. 지금도 햇볕을 좀 받았는데요. 이렇게 만져보면 뜨끈뜨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에는 이 조약돌보다는 나무 젓가락은 햇볕을 받아도 그렇게 흡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은 흡수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나무 젓가락, 요지, 뭐 면봉, 뭐 그런 걸로 해주시고요.
가을서부터 겨울까지는 보온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가을서부터는. 그러기 때문에 햇볕이 그렇게 또뭐 30도, 28도까지 올라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돌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따뜻한 보온을 유지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무슨탕 해가지고 이런 돌 맷방석 그런 데 가면 있잖아요. 그럼 되게 그 돌의 열기에 의해서 우리 몸 심신을 피로를 회복하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돌에도 햇볕을 받아들이는 게 나무보다 더 빨리 받아들이고 빨아들이고 또 통풍도 더딥니다. 그러기 때문에 온도를 유지시켜 줄 수가 있어요. 뜨뜻함을. 그래서 가을서부터는 이렇게 돌을, 차돌 같은 거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중에 또 판매하는 모양이 들어가 있는 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것은 색깔을 말하는 거죠. 그 색깔이 들어가 있는 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화학 용품을 사용을 합니다. 색깔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보면은 그거는 결코 다육이한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분을 숨쉬는 토분이라고 요즘에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토분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유약 발린 화분은 유약에 의해서, 그것도 하약용품이잖아요. 유약에 의해서 통풍이 안 됩니다.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토분에는 흙으로 만든 거고 구운 거고 빚은 거고 그 다음에 바람과 햇볕에 의해서 말려진 거라 자연 그대로의 분입니다. 그래서 토분이 유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돌을 그냥 자연에 있는 돌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아, 나는 뭐 색깔이 알록달록한 게 이뻐 해가지고 채색화된 돌을 사용하신다면 그것도 또한 통풍 안 되고요. 보온 유지도 안 됩니다. 색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면은 이쁘지요. 이쁘기는 하지만 다육이한테는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일반 돌, 예쁜 자갈돌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 놓아 주신다면, 다육이도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모양을 돌려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제가 자갈돌도요, 작은 걸로 해가지고 세 개를, 이렇게 모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자갈돌인데, 모양이 틀리니까요. 그쵸? 분위기 있어 보이고, 이쁘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돌이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예요. 보는 눈의 차이인데, 똑같은 돌이라도 색감이 다른 게 있고요. 흠이 파여진 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인테리어 효과도 나고 아주 앙증맞고, 예, 멋스럽습니다. 이런 게뭐 인테리어죠. 별게 인테리어인가요? 작은 부분에서 약간 약간의 변화를 주면은 그게 예쁜 인테리어 소품이 되는 거죠. 다육이도 우리가 집에서 키울 때 그냥 막 키우지 않고 이왕이면 이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우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겠어요? 그것도 인테리어 효과를 누르기 위해서인 거지요. 물론 건강하게 키우는 건 기본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청성비 이렇게 작은 조약돌 세 개를 이렇게 얹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놓으니까, 조약돌 세 개를 놓으니까 이 분도 입구가 꽉차 보이고요. 그 다음에 통일감이 있잖아요. 돌이, 작은 돌이 세 개가 사이드로, 사이드에, 아웃사이더에 이렇게 박아져 있고, 그 다음에, 다육이는
세 개의 몽어리, 그쵸? 몽어리 얼굴들이 있으니까 삼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예, 균형 감각도 맞지 않나요?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분갈이 할때 이렇게 조그만 변화 하나로도 우리가 다육이를 재미있게,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분갈이 하면서 키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가을 들어서는 지금 계속 도를 강조하는 이유,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가을에는 특별히 조약돌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사용하는 게 좋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요. 제가 분갈이한 청성민, 아유, 이게 또 물이 참 이쁘게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 되면은 지금은 푸르스름 하지만 가을이 되면 또 얼마나 이쁘게 물이 들지 저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가을에 물들게 되면 다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